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대학교에서 온 박용민입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 주제는 그 오픈CR 기반의 상위레벨 합성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복합 안개 제거 시스템 설계입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는 우선 안개 제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안개 제거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개 제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안개 환경에서 촬영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개로 인한 영향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의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퀄리티 디그레데이션 된 이미지가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갈 경우 굉장히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그 영상 정보를 왜곡을 보정해주고 이미지 퀄리티를 강화시켜주는 디에이징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이렇게 컴퓨터 비전 시스템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에이징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응용되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의 예로는 스마트카에 이용되는 자동차 비전 시스템, 또는 CCTV에 응용될 수 있는 자동 서베일런스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컴퓨터 비전 시스템들은 굉장히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디에이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보편화된 컨벤셔널한 연구로 2011년에 발표된 DCP 기반의 디에이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스텝들이 굉장히 컴퓨테셔널리 인텐시브한 연산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벤셔널한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D1 보드의 ARM 프로세서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언니 어프로치로 구현을 해봤고, 그에 대한 프로파일링 리절트를 여기에 도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한 프레임당 최소한 30ms 안에 모든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모든 프레임이 처리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온리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이 30ms라는 성능에 턱없이 모자란 성능밖에 내질 못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테이션을 인텐시브한 오퍼레이션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D1 모드의 되게 저성능한 프로세서 때문에 이런 저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기 위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뿐만 구현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제어하고 동작시키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로직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제안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코디자인된 형태로 디에이징 시스템을 구현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D1 SoC 보드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오퍼레이팅 메커니즘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안개 비디오가 시스템 부팅과 동시에 SD램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개 동영상은 그 ARM 프로세서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에 의해서 안개 이미지로 프레임 추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추출된 이미지는 FPGA 브릿지를 타고 이동을 해서 FPGA 상의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고속의 디에이징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디에이징 리졸트는 VGA 컨트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VGA 모니터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드렸고, 저희 시스템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이 단연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에이징 알고리즘이 굉장히 컴퓨테셔널리 인텐시브한 연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벤셔널한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그대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현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D1 보드의 FPGA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멀한 성능을 어치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구현하기에 앞서 이러한 컨벤셔널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저희가 먼저 개발한 몇 가지 스킨을 이용해서 새로운 로우 컴플렉시티의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존 디에이징 알고리즘에서는 에어럿 이스티메이션 관점에서 풀 서칭을 도입하였지만, 저희는 디스트리뷰 서칭을 이용을 해서 컴플렉시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스템이 이미지 디에이징 시스템이 아니라 비디오 디에이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의 인접한 프레임 간의 코어런스,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에어럿 이스티메이션 과정을 셀렉티브하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이스티메이션 과정에서는
에어라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RGB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의 컴포넌트랑 다른 컴포넌트랑 이 값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에어라이트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미션 이스티메이션 과정에서 굉장히 로우 컴플렉시티에 그리고 엣지 프레저빙 특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메디엄 필터를 도입을 해서 원래 수행하던 트랜스미션 리파이먼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네 가지 스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새롭게 로우 컴플렉시티 디에징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컨벤셔널한 알고리즘보다 2.5배의 스피드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알테라에서 현재 가장 밀고 있는 기술인 그리고 최신식 기술인 OpenCL 기반의 하이레벨 신데시스 테크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닉을 알테라 FPGA 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알테라 SDK for OpenCL 즉 AOCL이라는 툴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디자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앞에서 저희가 제안한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이 툴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전 테크닉 등을 이용을 해서 OpenCL C 코드로 디스크립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된 OpenCL C 코드를 이 툴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컴파일하고 최종적으로 FPGA 실제 FPGA에 올라가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형태로 합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OpenCL 기반의 상위레벨 합성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ITL 레벨부터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상위레벨부터 디자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디자인 타임이 굉장히 감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AOCL 툴에서 제공하는 이런 많은 옵티마이저 테크닉과 옵티마이제이션 옵션들을 최대한 저희 설계에 적합한 형태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퍼포먼스의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설계에 진행하는 데 필요한 디자인 툴을 이렇게 도시해봤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AOCL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 이런 하드웨어 로직을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알테라 SOC EDS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쿼터스 또한 사용하였고 그리고 시스템 제너레이팅을 위해서 QSYS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에 비해서 총 23배 굉장히 컨트리뷰셔널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설명드렸고 얼마나 잘 구현이 됐는지 설명드리자면 우선 알고리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기존 원본 안개 이미지고 가운데가 이제 컨벤셔널 알고리즘으로 도출된 결과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제안하는 디에이징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디에이징 퀄리티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디에이징 스피드를 굉장히 올릴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2.5배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그 하드웨어 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복합 시스템을 구현했고 그 결과로 70fps의 성능을 이룰 수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기반에 비해 23배의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라 SDK for OpenCL 툴의 옵티마이전 테크닉을 저희 설계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 FPGA 리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약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데모 동영상인데 왼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에이징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디자인된 디에이징 시스템입니다. 이제 세븐 세그먼트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프레임 수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보시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정지된 영상처럼 굉장히 느리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0프레임까지 처리가 됐는데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59프레임까지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저희 설계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새로운 로우 컴플렉시티의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컴패러블한 퀄리티를 가지면서도 2.5배의 스피드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에이징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에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디자인 형태의
하이 퍼포먼스의 디에이징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그 결과로 23배의 스피드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이러한 컨트리뷰션들을 토대로 해서 총 4개의 페이퍼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한 3개의 특허를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 페이퍼 면으로서는 대한전자공학회의 2개의 페이퍼를 작성을 했고 현재 게재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작성한 논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가다듬고 보완을 해서 그 해외 SCI급 논문에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3개의 특허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기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제 4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 디자인을 했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디에이징 시스템 구현을 했는데 그냥 하드웨어만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코디자인 형태의 하이 퍼포먼스의 디에이징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디에이징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냐 하면은 저희는 가장 알테라가 가장 밀고 있는 기술인 OpenCL 기반의 하이레벨 신데시스 메소돌로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메소돌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제품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저희의 컨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그 새로운 로우 컨버시스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페셜 퍼포스한 디에이징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해외와 국내 두 개의 논문을 제출한 상태이고 3개의 특허 또한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한번 구현해 봤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연 저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선 디에이징 이런 컨테스트에서 자랑할 만한 디에이징 기술을 이렇게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러한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많은 제품군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 굉장히 쓸모 있는 굉장히 도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